이것도 너때 도시지? 전투에 나가신다! 목표를 포착했다. 혁신의 바람 AMD와 함께하는 오버워치 그랑프리 시즌2 16강 4주차. 정말 이제 16강의 마지막 매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렇죠. 이 경기까지만 이제 중계를 하게 되면은 다음 주부터는 8강. 네. 드디어 8강이에요. 맞습니다. 정말 빠르게 또 8강으로 또 이제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8강 경기를 8강에 진출하기 위해서 마지막 자리 하나 남겨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일 팀들 그리고 엔트리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EW젤럿 그리고 팀 유니크니스 TU 팀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선수들의 네임밸류만 보고 따지면 역시나 TU 쪽이 네 확실히 압도적으로 좀 유명한 선수들이 많죠. 드리버커 네. 선수, 릉릉 선수, 또 핀제이크 선수, 나인케이 선수, 리즌 선수, 뭐 클베 시절부터 계속 활동을 했었던 팀으로 알고 있고 맞습니다. 네, 또 룸미디어 그랑프리 시절은 디펜딩 챔피언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우승팀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TU 쪽에 준우승이죠. 아 준우승, 네, 준우승 네네. 팀이죠. 네, 죄송합니다. UMP가 우승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확실히 좀 TU 쪽에 무게가 실리는 거는 맞기는 하지만 EW젤럿 이 팀도 네 만만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팀장인 그렇죠, 그 포바 선수가 네. 반드시 이 말을 꼭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거든요. 네. 포지션 공격이고 팀장으로서 유명한 맥크리로 요즘 떠오르는 딜러죠. EW 메인 딜러죠. 네, 꼭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EW 또 젤럿이라고 불러달라고 네. 그 팀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네. 질럿 아니고 젤럿이라고 젤럿. 불러주시면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맵 밴 현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EW 젤럿은 66번 국도 하나무라 볼스카야를 밴했고요. 또 TU는 아누비스 하나무라 볼스카야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 좀 알아서 싹 정리를 해준 TU입니다. 그리고 EW젤럿은 계속해서 고수해설이 많이 짚어주시지만 66번 그렇죠. 국도 뭐 이렇다 할 뭐 수비 포인트가 없어서 정말 짜증나는 맵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제외를 해준다고 이제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 보통 선수들이 팀들이 싫어하는 맵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됐다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맞습니다. 세트는 왕의 길, 두 번째는 할리우드, 세 번째는 일리우스, 네 번째는 눈발이, 다섯 번째는 도라도, 그리고 연장전은 네팔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뭐 맵을 보자면 상당히 다 뭐 해외 대회에서도 그렇고 요즘 뭐 프로 선수들이 스크림에서 연습하고 또 국내 대회에서도 많이 나오는 맵들이 1, 2, 3, 4, 5 경기에 포진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좀 뭐랄까요 좀 전문적인 밴이라고 할까요? 좀 프로스러운 밴 그렇습니다. 네, 그런 네네네. 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당연히 싫어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네네. 불리한 것을 밴해주는 네, 변수가 있는 맵 공격이 모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맵을 맞습니다. 밴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네. 세트는 왕의 길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치열한 전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자, TU가 선공 그리고 EW 젤럿이 수비로 진행을 합니다. 네. 자, 드리머커 선수의 겐지 그리고 리진 선수의 아나 역시나 겐지 아나 조합이 등장을 했네요. 또 르몬 선수 그렇죠. 여기서 바로 진입했고 자 여기서 끊어지는 아 먼저 잡혔습니다. 자 2대2교환 동수 싸움이고요. 아 근데 이거는 초코 선수가 좀 드리버커 선수 겐지를 끊어냈기 때문에 네. 자 수비 측에서 한번 밀어내는 그림이에요. 젤럿 측이 네 잘 한번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아나에서 지금 리즌 선수 메르시로 왔거든. 드리버커의 파라 드디어 드리버커 선수 파라가 등장을 했네요. 나왔어요. 상대, 네 상대 팀의 조합을 보고 파라를 견제할 수 있는 맥크리 솔저 같은 영웅이 없다는 것을 보고 파라로 빠르게 픽을 변경을 해준 겁니다. 자 이거 워낙 유명한 조합입니다. 드리머커의 파라 그리고 리즌의 메르시죠. 그렇죠. 자 지금 과연 성공할까요? 파라를 릴링 잡혔어요. 근데 그 네, 와중에 릴링 선수가 먼저 잡혔고요. 근데 일단은 드리머커 선수의 파라가 좀 건재하게 지금 계속해서 2층을 잡고 프리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이 파라를 얼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젤럿은 맞습니다. 그렇죠. 일단 밀어내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가장 급한 거죠. 파르시 조합을 일단은 끊어내야 특히 파라보다는 아무래도 리즌스를 잡아내는 게 어떤가. 그렇죠. 리즌의 메르시를 먼저 끊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렇지만 계속해서 전투 같은 경우에는 네 다시 한번 진입했고요. 여기서 중력자탄의 소리방병. 자 하지만 지금 사상자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자, 수비 끊기나요? 자 안전 상황 이어지고 있는데요. 궁극기 계속돼서 교환되고 있고
그러다 공격이 지금 이거 드리머커 선수를 견제할 필요 없어요. 아, 부활까지. 이걸 잡아먹었냐. 물론 리즌 잡히긴 했습니다만 부활하고 잡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자, 없습니다. 자, 중간 연계. 오래간만에 보는 정말 이 그림 아닙니까? 바가돈이죠.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파라가 이렇게 살아남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일을 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A거점을 가져가는 티우입니다. 야, 용검 사용한 포바 선수도 지금 드림워커 선수에게 잡혔고요. 네. 확실히 지금의 티우의 조합은 젤럿의 조합을 카운터를 친 조합입니다. 맞습니다. 네. 키묘 선수, 키묘 선수가 맥크리가니 리퍼를 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네. 또 포바 선수도 겐지였기 때문에 파라를 견제할 픽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바로 파르시 조합을 꺼내드는 티우 쪽에. 자, 그렇기 때문에 젤롯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 맥크리 그렇죠. 꺼내줬습니다. 네, 맥크리. 포바 선수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볼 수 있는 맥크리 꺼내드렸고 팀장으로서 네. 요즘 떠오르는 딜러 맥크리의 그렇죠. 왕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렇습니다. 꼭 부탁을 했었던 자, 선수죠. 자, 다시 한번 들어갔고요. 이속바프와 함께 황해의 원장 잡아낼 수 있습니까? 아, 제압? 네, 좋아요. 네. 후렴 선수 잡혔고요. 자, 이렇게 되면 왼쪽에 있는 리퍼 위험하죠? 아, 하지만 뭐 잘 도망가긴 했고요. 네. 잡힐 것 같아요. 그렇죠. 김현 선수 잡히고요. 드리머커 선수가 앞쪽에서 또 잘 끊어주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또 위험해요. 수비하고 있는 젤러츠 앞쪽에서 3명의 영웅들이 먼저 끊겼기 때문에 네. 자, 일단은 쑥쑥쑥 갑니다. 첫 번째 경유지가 코앞입니다. 그렇죠. 자, 아, 지금 이거 드리머커 선수의 파라가 계속해서 견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드리머커 파라 너무 유명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 그리고 게다가 재미를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견제해줄 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그걸 위해서 포바 선수가 맥크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주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와중에 카카오 잡혔어요. 그렇죠. 하지만 릉릉 선수도 잡혔기 때문에 5대5 상황입니다. 숫자로는 동률이에요. 아, 여기서 좋아요. 드리머커 선수 잡히긴 했습니다만 두 명 끊어졌고요. 이쪽도 세 명이 좀 잡힌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부활 들어갔어요. 메르시 부활 들어갔습니다. 슬라임 라이프는 선수는 살아나지 못했지만 일단 네. 부활 들어갔고 드리머커 선수 잡혔고요. 자, 계속해서 화면은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아직도 충분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막히는 그림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이 마지막 경기에서 막히는 그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일단 궁극기가 상당히 많이 잤습니다. 특히 지금 수비 측에서는 지원형 영웅들의 궁극기가 두 개가 또 그렇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죠? 수비 방벽과 초월이 모두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핀제이크 선수의 중력 탓에 카운터를 사용을 해줘야죠. 들어왔긴 한데요. 아, 좋아요. 콜록 선수. 네, 제대로 들어왔어요. 네, 대지분세 이어서 제압까지 해주면서 클라이브 네. 라이프와 메이저 선수 잘 꺼내줬죠. 초월? 초월을 좀 공격적으로 사용을 해줬네요. 자, 초월 사용해주면서 네. 네, 밀어내는 네, 조금 더 힘을 준 궁극기로 보이고 근데 이 초월과 수리방벽이 조금 겹쳐서 들어갔던 것 같았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 아, 이거 위험합니다. 정이빠가도 준비되어 있는 티우거든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남겨놓는 게 좋지 않았을까? 사실은 둘 다 안 쓰는 게 맞았고요. 네, 그렇죠. 사실 안 썼어도 전투는 이기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자, 날아가서 또 줘야죠! 아, 근데 지금 중력 차탄은 많이 들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네. 이렇게 되면 이득이죠. 뭐가 대치인지 간에 네, 두 명을 끌어내고 아, 근데 동수비만 냈네요. 여기서 포아! 들어가나요? 아, 방패 방벽 때문에 네. 완벽하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드리머커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잡아야 그리고, 돼요, 빨리. 네, 뒤쪽에서 잡혔던 영웅들도 리즌 선수가 부활로 잘 살려줬기 때문에 자, 지금 이거 젤럿 위험한 상황이에요. 릉런 선수와 초코 선수도 잘 잡아줬고요. 자, 이제 궁극기가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궁극기가 없어요. 물론 죽음의 꽃이 있기 때문에 뒤로 좀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킴요가 지금 임무가 막강한데요. 그렇죠, 소리방벽! 자, 수비측 루시우도 소리방벽 있거든요. 그렇죠, 소리방벽 잘 들어왔고요. 이렇게 되면 늦게 소리방벽 쪽이 이득이죠. 자, 그럼 일단 도망가야죠. 대중 잘 피했어요. 아, 근데 잡혔죠. 잡히고요. 네. 아, 근데 이거는 수비에서 한번 밀어내는 그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3대 1기원이 됐었기 때문에 네. 아, 메르시도 잡히고요. 좋아요. 포바 선수, 키노 선수. 그래도 여전히 시간은 네, 3분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EW 젤럿 현재 굉장히 잘 막았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시 한번 드리머커 선수, 겐지, 리즌 선수는 제아타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네. 아무래도 마지막 경기지 같은 경우에는 네, 파라 천장이 있는 맵이다. 그 안쪽 실내형 맵이다 보니까 파라가 활약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그렇죠. 영웅을 변경을 해줬죠. 날아다니고 싶은데 도움이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오! 리준즈 좋습니다. 리준즈 선수가 지금 제나타를 끊어낸 이 상황 크죠? 일단은 중요차탄에 능력 선수 핀데크 선수 잡혔고요. 네. 아, 이러면은 네. 또 한 번 수비 성공하는 그림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리즌 선수가 수비치가 제아타를 잡아내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 이후에 중력자탄, 초코 선수의 중력자탄이 잘 들어가게 되면서 수비를 한 번 더 성공을 해냈죠. 이게 이상하게 이런 글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잘 왔다가 여기서 막혀서 시간 다 쓰고 뚫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자, 지금 수비치 젤러 쪽에 제아타를 플레이하는 선수의 초월이 있기 때문에 아, 김현선 주도백곳으로 두 명 잡아주고요. 바로 이거죠. 뒤쪽에서 내려오면서 지금 마지막 경기 줬어요. 마지막 경기지에서 젤러스 지금 수비를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네. 네. 계속해서 좀 아까는 지원과의 궁극기 소리방법과 초월이 동시에 사용되는 좀 안 좋은 연계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좀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하면서 사용할 궁극기만 적당하게 딱 사용하면서 수비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좋습니다, 젤럿. 자, 일단 또 질럿 또 한 번 더 궁극기 3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비전 또 다시 한번 보호해주고. 자, 초월 사용하면서 공격적으로 들어옵니다. 자, 라이프 선수 어떻게 해주나요? 클라임 드라이프! 와, 좋아요. 포바 선수 지금 두 명 잘 끊어내줬고요. 클라임 라이프 선수까지 끊어내면서 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수비를 성공해냅니다. 이거 굉장히 좀 오래 수비하는데요. 지금 이제 1분이에요. 아까 그렇습니다. 자, 5분 정도에 어느샌가 1분 5분 정도에 때로.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계속해서 지금 TU가 공격을 제대로 하고 있지를 못해요. 왜냐면 수비측 영웅들의 궁극기를 빼내지를 못하거든요. 맞습니다. 방금 공격도 뽑아 선수의 자, 이거 총을 뽑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중력자탄에 또 소리방벽 하나만 사용해서 막아냈어요. 그리고 또 낙사. 네, 소리방벽과 방금은 중력자탄 두 가지 궁극기를 사용해서 막아내는데 아, 이거 좋지 않아요. 지금 TU 쪽에서 메이데이 선수가 소리방벽이 지금 또 없거든요. 그런데 초월이 있습니다. 초월이 있어요. 아, 여유 있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여유가 이제 없어요. 그렇습니다. 30초도 안 남았고요. 자, 이번에 마지막 공격입니다. 초월! 아, 카운터로 초월 잘 들어갔고요. 오히려 클라이브 선수 꺾이고요. 드리버커 선수 용법 있는데 해줘야죠. 아, 푸바 선수 황해 무어자에 꺾이는 드리버커 선수 이렇게 되면 한 번 더 막아내죠. 와, 2W 젤롯 대단합니다. 분명히 좀 그 조추첨식 때 채팅창에 난입해서 자신 있다고 얘기 계속 해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걸맞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 못하는데요. 추가 시간 없이 그냥 끝나면서 수비에 성공하는 EW 젤럿입니다. EW 젤럿 A고점 그리고 이후 첫 번째 경기지까지는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내주게 되면서 역시나 TU의 공격력 강력한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준우승, 전 시즌 준우승자의 포스가 나온가 싶었지만 마지막 경기지에서 거의 완벽한 수비를 냈습니다. 맞습니다. 말 그대로 네. 완벽한 수비라고 네,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네네. 이게 정말 아 이거 여유는 있다. 그래도 여기서 막히는 그림이 많이 나온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솔직히 시간상 네네. 아무리 막혀도 그냥 가진 맞습니다. 않을까 싶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 마지막에 집중력이 대단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게 EW 젤럿 측에서 수비를 잘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아니면 TU 쪽에서 살짝 공격이 조금 무르게 좀 너무 날카롭지 않은 공격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네. 젤럿 쪽에서 정말 궁극기 교환을 엄청나게 잘해줬어요. 한 번의 공격을 막아낼 때마다 두 개 이상의 궁극기를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해의 무법자 한 번으로 한 개로 막아내고 중력자탄과 소리방벽으로 막아내고 그 이후에는 또 초월과 원시의 분노로 막아내고 이런 식으로 정말 궁극기 교환이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은 젤럿 쪽에서 수비를 정말 잘해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일단 거의 코앞이었거든요. 57m 정도를 네네. 밀었는데 결국은 이제 뭐 A거점 먹는다면 오브젝트 이후의 거리로 재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을 수비를 그것보다 조금 더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TU 이제 뭐 자존심 지켜야죠. 맞죠? 전 시즌에 왕좌에서 네네네. 왕의 길에서 공격을 성공을 못했다는 거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로 또, 수비도 성공하면은 그렇죠. 서로 그냥 네 주고받고 네, 하는 게 되지 않을까요? 자, 왕의 길에서 펼쳐지는 두 번째 라운드 준비됐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공수가 변경돼서 TU가 수비 그리고 젤럿측이 공격으로 임하죠. 자, 위도우메이커가 등장했네요. 포바 선수의 위도우메이커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기대가 됩니다. 공격 위도우. 윈스턴 자리야, 위도우 리퍼, 루시우 제작타. 상당히 특이한 조합이에요. 그렇죠. 왕의 길에서 이렇게 보기가 예전에는 물론 파라가 팔칠 때 위도우가 좀 나오기 많이 나왔긴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자, 일단 들어갑니까? 자, 일단 진입을 빠르게 해준 EW 젤럿. 아, 됐어. 어, 잡히는데요. 아, 지금 포바 네. 선수와 초코 선수가 연속으로 붙었기 때문에 드리버커 선수의 라인아웃은 잡히긴 했습니다만 네. 네, 이거는 수비를 한번 해낼 수 있는 그림이죠. 맞습니다. 네. 드리버커 선수가 이제 굉장히 챔프 폭이
예전에 비해서 좀 다양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라인하르트를 플레이하네요. 네. 보통은 딜러 영웅을 플레이하는 선수인데 네, 라인하르트까지 지금은 보통 거의 대부분 파라 뭐 당연히 그렇죠. 했었고요. 거의 뭐 파라만 이제 패치 이후에는 이제 덴지 이런 모습 많이 보였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진입한 젤롯. 아 콜록 선수 잡히고요. 자 이러면 앞쪽에서 막 좀 맷집 역할을 해주는 윈스턴이 잡혔기 때문에 뒤쪽으로 빠져줘야죠. 네. 먼저 키면 선수도 잡혔고 이렇게 되면은 공격 한 번 더 막아내는 TU 좋습니다. 이러면 또 문심 완전 회복하겠는데요. 일단 에이거점은 상당히 잘 맞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위도우메이커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맞습니다. 사고와 같은 헤드샷이 나면서 지원가나 딜러 한 명이 끊기게 되면 그대로 밀릴 수 있는 TU이기 때문에 항상 위도우를 염두에 두고 게임을 임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진입했죠. 돌진 점프팩 함께 들어오면서요. 블록 선수 좋고 위험한 소리만 사용해줬고요. 네. 키우. 대지 분쇄까지 능력이 많이 잡히는 게 좀 컸는데요. 지금 중력 자탄이 들어왔는데 카운터로 또 초월이 잘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걸 또 한번 막아내도요. 저거 잡혔습니다. 윤수 선수가 지금 죽음의 꽃이 너무 허무하게 좀 끊기면서 본인까지 잡혔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팀원들이 좀 힘을 내줘서 또 한번 수비에 성공하는 TU입니다. 자 포바 선수는 역시나 위도우로 좀 여의치 않자 겐지로 다시 변경을 해줬고 네. 그런데 이번에야말로 젤럿의 턴입니다. 방금 전에 TU 쪽에 지원과 공격 모두 빠졌거든요. 그걸 알고 있는 젤럿은 소리방벽을 쓰면서 그냥 한 번에 확 들어올 거예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쓰고요. 중력자탄! 그리고 그냥 먹자! 자 일단은 초코 선수와 클라이프 선수와 교환이 했습니다. 2대 동수에 아직까지는 아 그런데 네 김료 잡히면서 일단은 3대2가 됐습니다. 숫자적으로 약간 불리한 질럿이에요. 근데 이렇게 난전 형식으로 싸우게 되면 리스폰이 가까운 공격치기 유리하거든요? 그렇긴 합니다만은 숫자상 아예 뭐 약간 이득이 좀 없었고요. 아 포바 선수가 여기서 끊기게 되면은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수비를 해낼 수 있는 힘을 얻긴 했습니다. 이러면 1분 물론 에이거점 뚫는 것 자체는 순식간에 전광석화처럼 일어나긴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시간은 맞습니다. 그렇죠. 1분이에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다음번 젤럿 쪽의 공격 때 드리머커 선수의 대지 분쇄 그리고 메이데이 선수의 소리방벽 그리고 리즈 선수의 초월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뭔가 약간 이거. 딜적인 부분을 빨리 채우긴 채워야 돼요. 룰룩이 자 용검 살펴졌고요. 근데 소울입니다. 대지 문제까지 좋습니다. 자 여기서 룰룩 그 사이에 죽음의 꽃도 채워서 그렇죠. 본인을 희생하면서 또 두 명을 잡아냅니다. 근데 이걸 또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중력타탄 잘 네. 사용해주면서 한번 막아내는 그림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 30초거든요 막아내는 것까지 좋습니다만 그렇죠, 그렇죠. 막아내는데 성공을 하는 그림이죠. 이번에는 좀 한번 싹 긴장하고 들어와야 되겠는데 궁극기 보유 상황이 굉장히 근데 좋지 않아서 냈어요. 아 방금은 이게 왜 예. 계속 난전 상황이 벌어졌는데 좀 바닥 안 밟고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4대4 교환 이런 식으로 좀 사상자가 많이 나오는 전투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공격치가 리스폰이 더 가까웠기 때문에 더 빨리 죽었던 공격치기 더 빨리 합류를 해서 마지막에 뭐 유지력에서 앞서서 뚫어낸 모습으로 보입니다. 궁극기 충전 중. 역시나 마지막까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저렇게, 네. 당연히 막았고 사실상 마지막 기회 한 번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네. 그냥 뭔가 자연스럽게 그냥 쓸어냈습니다. 자 윈스턴 한번 돌아왔고요. 맞소리 방벽입니다. 네. 자 콜록 선수 원시의 부도까지 사용해줬고 와 지금 젤러 싸움 잘해주고 있어요. 이거 한번 또 뚫어내는 그림이죠. 뒤집어 없습니다. 궁극기 보유 자체는 지금 TU가 훨씬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서로 양측이 소리 방벽이 교환된 상황이었는데 싸움을 더 EW 젤럿이 좀 더 잘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성공하고 지금 화물을 계속 밀고 있는 상황이죠. A거점에서 시간을 오랫동안 끌은 TU긴 합니다만은 이 노란색 빛나는 지점까지만 화물이 들어가게 되면 게임을 패배로 네, 패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 막아줘야 된다. 비벼야 돼요. 그렇죠. 자, 황해법자 잡아내는 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네, 하나를 따로 잡아냅니다. 네, 죽음의 꽃 잘 끊어졌고요. 자, 초월까지 사용해주면서 중력자탄! 와 좋아요. 방금은 또 좋았네요. 방금 초코 선수가 진짜? 지금 혼자 막 날아다니는데요. 젤럿이 진짜 궁극기 교환 부분에 있어서 정말 완벽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네. 화물 운송을 하는 화물 운송 페이지에서 정말 강력한 모습 보여주는 젤럿입니다. EW도 사실상 저는 일단 처음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TU는 뭔가 약간 뭐 오버워치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 뭔가 전통에 가온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굉장히 좀 압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화물을 미는 이 화물 운송 단계에서
공격기 교환을 정말 완벽하게 해주고 있어요. 대지문수에 이어서 네, 또 킬을 해내긴 했습니다. 아, 그래도 이번에는 네, 핀테크 선수와 클라임라이프 선수가 탱커들을 잘 잡아내면서 다시 한번 수비를 해냈죠. 하지만 시간이 아직 3분이나 남아있고 화물을 조금만 더 밀게 되면은 그대로 W 젤럿의 승리로 가져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U도 아직 마음을 놓아선 안 됩니다. 자, 지금은 확실히 좀 전진 수비는 좀 어려운가요? 전진 수비를 해줘야 돼요. 전진 수비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안 나와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나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죠. 자, 지금 소리방벽을 쓰면서 좀 공격적으로 나가줬는데 1대1 교환이 된 상황이고요. 네. 오, 이거 이렇게 난전 상황으로 가게 되면 좋지 않거든요, 티우. 생각 잘해야 됩니다. 많이 안 좋습니다. 네네. 어쨌든 소리방벽을 써야 되는 카카오 선수는 지금 죽어서 뛰어오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자, 밀려내면 지금 해야 돼요. 자, 아, 중력 짜탄에다가. 데미지가 없었고 소리방벽이 또 완벽한 타이밍에 들어옵니다. 이거 위험해요. 뚫리는 그림입니다. 좋지 않아요. 울무는 선수도 아, 지금 체력이 없고요. 일단 뛰어와야 돼요. 뛰어와야 되는데요. 아, 정말 거리는 밀지 못했어요. 이대로 야, 이, 와, 이거 이걸 진짜 말 그대로 이걸이네요. 네, 윗도 울루들로 굉장합니다. 이게 마, 한번 최고의 플레이 한번 보죠. 최고의 플레이 한번 보시죠. 아, 초코 선수 이 선수 자리야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 보여줬었죠. 어, 네. 아, 공격을 할 때 마지막에 그렇죠. 여기에서 초월 이후에 이어지는 중력 타탄이 정말 좋게 들어갔어요. 와. 오, 1세트에서 저는 사실 TU 쪽에 좀 우세를 점쳤었는데 아마 저 그러니까 고생했을 뿐만이 아니라 네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네. 당연히 TU가 맞습니다. 어느 정도 우세하지 않을까 네네. 7대 3 정도로 점쳤을 것 같은데 네. 윗더블루젤러 지금 뭐 데뷔전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너무 그렇죠. 놀라운 모습 보여줍니다. 정말 화물 운송 단계에서 정말 궁극기의 교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대방이 어떤 궁극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정말 완벽하게 알고 있는 윗더블루젤러의 모습이었죠. 네. 네. 이게 확실히 처음에 이제 네. A 거점을 오랫동안 막았던 TU이기 때문에 네. TU 역시 네.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A가 어쩌면 뚫린 상황도 저는 네. 정말 이해가 아직도 안 됩니다. 네. 순식간에 뚫리면서 화물을 쭉쭉 밀어서 수비와 공격에 모두 성공하는 이때부터 질러셨습니다. 이 공격, 수비 모두 성공했다는 것이 의미가 상당히 크죠. 그렇죠. 더군다나 거점 점령 그리고 화물 운송 모두 다 해야 되는 북한 맵에서의 공수 모두 성공? 이거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TU 지금 위기감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래도 뭐 TU 뭐 예전에 그렇죠. 워낙 또 유명한 팀이기 때문에 뭐 이런 뭐 위기 하나에 흔들리거나 하진 않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런 경기가 나올 때만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멘탈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또 팀 게임이다 보니까 더더욱 개개인의 멘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의욕이 떨어진다거나 좀 뭔가 뭐 지난 플레이 후회를 네네. 하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도 영향을 주거든요. 맞습니다. 좀 반드시 다 잡아서 좀 새로운 마음으로 두 번째 경기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 세트는 이제 할리우드에서 또 치러지게 됩니다. 할리우드 또 익숙하죠? 네, 할리우드 아까 레이서 대 귀신 첫 번째 경기였죠. 네. 네, 첫 번째 세트 맵으로 또 진행이 됐었던 맵인데 저는 뭐 공수 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는 맵이라고 볼 수 있고 네. 방금 1경기 1세트에서 진행됐었던 왕의 길과 똑같은 북한 맵이거든요. 근데 이 북한 맵에서 지금 EW 젤럿이 어느 정도 좀 TU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단 맞습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U 이거 조합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궁극기의 교환적인 측면에서 한 번 더 재고를 해서 네, 1대1로 세트 스코어를 따라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뭐 할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대부분의 모든 맵이 이제 뭐 공격이 좀 유리하다고는 맞습니다. 하지만요. 네, 그래도 어느 그래도 정도 밸런스가 수비도 성공하는 맵이죠. 모습 분명히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히 할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그 시즌2에서 바로 조금 전에 레이저 대 귀신 16강 G조의 경기 G조? 이상하네요. 네. 아무튼 그 경기 전에는 사실상 첫 번째 그 경유지 뒷부분을 넘어간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수비를 굉장히 잘해주는 모습 많이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번 할리우드에서도 또 TU 한번 보여주면서 세트 네. 스코어 역전을 이제 한번 발판을 마련해야 그렇죠. 되지 않나 싶네요. 만약에 여기서 2대 0으로 몰리게 된다면 사실은 3, 4세트 무승부만 가져간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젤럿이 그런 식으로만 플레이를 해줘도 TU 팀은 패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최소한 무승부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승리로 할리우드에서 가져가면서 1대1로 가져야겠죠. TU는 뭐 이제 굳이 전략을 짜자면 이제 일리오스 눈만이 도라도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수비 공격을 모두 성공하기는 할리우드가 그나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죠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또 지금 EW 젤럿이 방금 전 왕의 길에서
화물 운송 단계에서 보여줬던 그 궁극기의 교환 효율적인 교환 자체가 정말 대단했었거든요. 이 맞습니다. 네.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젤러시기 때문에 TU도 좀 A거점을 수비를 하는 그런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류도 결과적으로는 복합 맵이기 때문에 A거점 막아버리면 꼼짝 네. 못해요. 맞습니다. 화물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마 공수 교대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TU가 수비를 먼저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네. 자,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네. 두 번째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EW 젤러시 정말 모두의 예상을 꺾고 1-0으로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세트 할리우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거 이제 그랑프리 7세트 연속으로 무승부를 네, 지난 시즌부터 이어졌던 기록인 거예요. 지금 7세트 연속으로 승리가 없는 TU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A거점 막아내야 됩니다. TU. 네. 자, 일단 진입 잘했어요. EW 젤러 진입 잘했습니다. 오, 그래도 초콘수는 잘 끊어졌어요. 야, 이건 또 내 아, 이거 이렇게 좀 난전 형식으로 벌어지면 안 좋은데요? 그렇죠.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네, 일단은 막아내나요? 아, 이것도 한 번에 뚫어내는 그림이에요. 드리머커 선수 혼자서 지금 고군분투 해주고 있는데 안 되죠. 이거는 더 빨리 뛰어오기 때문에 와, 지금 EW 젤러 지금 상당히 좋은 공격력 보여줍니다. 방금은 진입을 하는 각도가 완벽했어요. 네. 한 점으로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윈스턴과 그리고 겐지 리퍼가 각 제각각 따로따로 진입을 하면서 난전 형식을 만들어냈고 네. 그 난전 형식에서 겐지 토마 선수의 겐지가 날뛰게 되면서 A거점을 그냥 순식간에 뚫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A거점을 뚫는데 성공을 한 젤러시고 이 2층을 점거를 하면서 수비를 화물 단계에서 수비를 잘 해내야 되는 팀입니다. 맞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그렇죠. 2층을 수비 포인트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내려가야죠. 내려가야죠. 내려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배지부터 잘 찍었어요. 다 잡아내야죠. 다 잡아내야죠. 자, 썰어 줘야 되는데요. 자, 용건 뽑았어요. 포마 선수 이쪽에서 용건 뽑았습니다. 아가나님은 잡혔고요. 자, 이렇게 되면 한번 수비 해내는 그림에 띄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번 막아줘야죠. 네. 여기서 막지 않으면 그 뒤가 좀 막을 만한 데가 없어서 그렇죠, 여기서 그렇죠. 시간 좀 최대한 많이 끌어줘야 됩니다. 이쪽 2층에서 오랫동안 막아내줘야 됩니다. 여기가 통공벽이기도 하지만 여기가 뚫리면 또 하이패스가 되는 그렇죠.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지만 이번에 또 좀 TU 쪽이 위험한 게 방금 전에 EW 젤러 쪽 공격에서 용검을 제외한 궁극기를 사용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윈스톱 궁극기 쓰면서 2층에 못 올라가게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근데 여기서 기금했고 김문 선수 수비로 들어왔어요. 네. 그렇죠. 릉루스 아 이거 진짜 또 토바 선수가 잡히면서 계속해서 지금 좀 난전 형식으로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보통 이럴 때는 뭐 뭐가 있고 뭐가 있어서 궁극적 막 파다친 형식이 되어야 맞습니다.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지금 안전으로 막 하고 있어요. 지금 미스터도 막 마음이 손기고 막 뭐 때려 부수고요. 네네. 뭔가 서로 약간의 뭐 호흡을 맞춘 그런 한타라기보다는 개인계 향연이라는 네네.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개인계 향연인 와중 난전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금 TU가 좀 이득을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잘 수비를 해내고 있어요. 네. 궁극기 보유 상황도 TU 쪽이 더 좋고요. 자, 지원가의 궁극기 그리고 중력 타탄 황해 무호자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TU입니다. 자, 이번에도 EW 질럿도 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맞받은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번 한타에서 궁극기 엄청나게 사용했고 그렇죠. 소리방금 사용했고 아, 근데 문이면 잡혔습니다. 아, 이거 중력 타탄 파워처럼 초어까지 잘 들어갔고요. 와, 좋았네요, 방금은. 방금은 서로 양팀 모두 다 메이데이 선수가 소리방벽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키묘 선수가 2층에서 아래쪽으로 낙궁을 잘 쓰면서 메이데이 선수의 소리방벽을 사용하지 못하게 바로 잡아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점도 승리로 가져갈 수 있었던 젤러시입니다. 키묘 선수가 네, 진입각을 봐야죠. 뒤쪽을 잘 봐야 됩니다. 와, 지금 윈스턴 보세요. 콜록 선수 원시의 분도 사용하면서 비비로 나오지 못하게 지금 이렇게 밀어주는 플레이 정말 좋습니다. 아, 클라이메이트 선수 네. 위험해요. 그렇죠. 포마 선수가 뛰게 되고요. 네, 지금 현재는 EW 젤러시 굉장히 그림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계속해서 지금 EW 젤러시 아까 1세트 왕의 길에서도 그렇고 화물 운송 단계에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극기의 교환 그리고 궁극기를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정말 잘 알고 있는 팀입니다. 지금 다른 것보다는 결국은 뭐 중력 자탄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그냥 뭐 키를 노리는 것보다는 막아주는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EW 젤러시 항상 자, 다시 한번 코너 선수 진입했고요. 자, 자 소리방벽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이건 한번 막아냈죠. 포바 선수와 초코 선수가 잡혔기 때문에 아, 그래도 잡아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항해 호흡자가 한 명은 잡아내는 그림 네. 이번에는
TU가 수비를 좀 잘해주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게 이 타이밍에 수비를 해냈다고 TU 쪽에서는 좋아할 게 아닙니다. 왜냐면 소리방벽을 사용하면서 해낸 수비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소리방벽을 빠졌고 리준 선수의 초월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네. 65%란 말이죠. 그런데 초코 선수의 중력 자탈이 방금 사용이 안 됐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막을 거죠? 이 중력 자탈 어떻게 막겠습니까? 중력 자탄 쓰면서 들어올 거거든요? 자, 중력 자탄보다는 일단은 본인들의 체력부터 보존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드림워커 선수 먼저 잡힙니다. 자, 탱커들이 서로 교환이 된 상황이고 핀제이크 선수 중력 자탄 먼저 사용해줬고요. 자, 모으긴 잘해줬는데 카운터 초월 잘 들어갔어요. 이제 빼내줘. 그렇죠. 자, 지금 공격치게 중력 자탄 중력 자탄 중력 자탄 초월엔 초월. 네, 서로 맞춰 카운터로 네. 잘 사용됐고 아 근데 보바 선수가 여기서 토코 선수와 함께 3명 잡아냈고요. 이렇게 되면 화물 계속 밀 수 있죠. 자, 드림워커 선수 돼지고수 있는데 찍긴 잘해요. 아 근데 잡혔고 찍었는데 소용이 일단 소리방을 쓰면서 들어가고요. 네. 와, 이렇게 공격에 성공하는 EW 질럿입니다. 질럿. 오, 궁극기에 대한 가위바위보 싸움의 이해도가 정말 높은 팀이에요. 와, 정말 잘하네요. 오, 좀 오, 이런 팀 이런 정도의 실력을 가진 팀이 있었다니 상당히 놀랐습니다. 확실히 네.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할 만한 자유 있었던 걸로 실력이 맞습니다. 되면요 네. 이런 것도 뭔가 이제 어떠한 또 팬 서비스가 되는 거죠. 이 정도의 경기를 보여주다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있어서도 그러니까 개인기는 네. 물론 뛰어납니다만은 네. TU도 굉장히 오래된 팀인데 맞습니다. 거기에 못지않은 호흡을 좀 더욱더 잘 맞는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확실하게 궁극기에 대한 카운터 궁극기를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알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궁극기를 사용하는 순서에 있어서 TU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거든요. 오, EW 젤러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공격을 먼저 성공을 해냈기 때문에 TU 쪽에서는 잘해야 무승부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좀 잘 썼다고 볼 수가 있나요? 궁극기를 먼저 사용하진 않습니다. 쓰는 걸 보고 네. 그다음에 카운터로 쓴다. 맞습니다. 상대편의 궁극기에 대한 궁극기를 보고서 그거에 대한 카운터로 쓰기 때문에 결국에는 궁극기가 종료되는 시점이 EW 젤러 측의 궁극기가 더 오래 지속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EW 젤러 측이 진짜 정말 잘하고 있어요. 와,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진 팀이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었는데 저도 뭐 모두가 네. 좀 놀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TU가 설마 이렇게 좀 힘든 모습 보여줄까 아무 네네.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일단 공격에 먼저 성공을 한 EW 젤러시고요. 이제는 공수가 바뀌어서 EW 네. 젤러시 수비 그리고 TU가 공격을 하게 됩니다. TU 입장에선 지금 최선의 선택은 공격을 성공하는 것 그거 하나뿐이죠. 그렇습니다. 공격 반 성공해서 무승부라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할리우드의 2라운드로 함께 떠나보시죠. 자, 공수가 교체가 돼서 이번엔 TU의 공격 그리고 젤럿의 수비입니다. 공격을 무조건 성공해내야 됩니다. TU는 여기서 만약에 공격을 성공을 못한다면 네. 상당히 위험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뭐 윈스턴 진입했고요. 리퍼도 진입을 한 상황. 릉문 선수 조금 네 너무 깊숙이 진입했죠. 그렇죠. 왕경화 네. 사용해서 뒤쪽으로 빠져줬고요. 위험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네. 거점 안쪽에서 윈스턴과 함께 계속돼서 좀 난전 형식으로 싸움이 벌어지면 다시 한번 윈스턴 진입했고요. 그것도 따라 들어가줘야 됩니다. 따라 들어가줘야 돼요. 그렇죠. 김현 선수 먼저 끊었고요. 아 그런데 또 콜록 선수 하이턴 선수가 드림워커 선수 릉룬 선수 연속으로 잡아내면서 2대1 교환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수비가 다시 한번 성공해내는 그림입니다. 좋네요. 확실히 젤러 측에서 좀 포커싱이 상당히 잘 되는 느낌이에요. 어떤 영웅을 먼저 포커싱해서 먼저 잡아내고 저 뒤쪽의 영웅들은 이 영웅 먼저 잡아내는 이유예요. 그 이후에 잡아내도 늦지 않다. 이게 이 포커싱에 대한 오더가 확실히 네, 팀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 뭐 2층을 위해서 한 번 더 공략을 해보는데요. 중력 자탄 제대로 들어갔거든요. 여기에 그렇죠. 리준 선수 잡히고요. 민재 선수 잡히고 초코 잡힙니다. 라인하르트를 위험하죠. 드림워커 선수 아, 콜록 선수가 잡힌 거였네요. 네, 아주 일단 이러면은 뭐 3대2 네. 교환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드림워커 선수 잡혔기 때문에 아, 이게 보면은 확실히 EW 젤럿이 본인들이 수비를 함에 있어서 언제 공격적으로 해야 하는지 언제 수비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 턴 개념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네. 네, 보시면 방금 수비에서도 초코 선수의 중력탄 하나로 수비를 해낸 겁니다. 궁극기 4개 남아있어요. 자, 이제 소리방벽 돼지 문세! 자, 콜록 선수 클라이밍 랩 계속해서 뭐 난전 상황인데 릉룬 선수가 더블킬 하장 메인 선수 잡혔고요. 네, 나노화제를 받았는데요. 드림워커 선수한테 네, 아, 또 보바 선수가 여기서 용감으로 핀테크 선수도 잡아내면서 수비 다시 한번 해냈죠. 네. 와. 그리고 지금은 좀 나노화제가 약간은
생툭맞게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드네요. 그렇죠. 드림워커 선수의 윈스턴에게 들어갔는데요. 이렇다 할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고 내가 이제 원시 분노도 쓸만한 각이 아니었죠. 와 정말 EW가 이 선수들이 상대방의 공격기 보유량 보유 그 상황을 읽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정말 상대방이 궁극기로 뭘 사용을 하면서 나올지 완벽하게 아는 느낌입니다. 보시면 방금도 그렇죠. 나와주면서 네, 전진 수비 한번 해주긴 하는데요. 네, 릉릉 선수, 클라이나이프 선수 연속으로 깎았기 때문에 아, 이게 정말 EW가 머리가 좋아요. 언제 공격적으로 나가서 막아야 되는지 언제 뒤쪽으로 빠지면서 막아야 되는지 확실하게 아는 팀입니다. 어느새가 지금 시간이 1분 15초 내려갔어요. 아 이거 위험해요. 궁극기 보유량도 지금 티우즈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지금 네. 젤러 측에서 공격기가 많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번 궁극기 웨이브를 뚫어내야 될 텐데 이번에 자 이번 한 번 더 한 번 더 초월 사용해줘야죠. 초월 나로 한번 들어왔는데요. 드림워커 선수가 좀 해줘야 돼요. 네 드림워커 선수 지금 윈스턴으로 계속 비워주고 있는데 난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네요 죽음의 꽃. 좋아요 이렇게 되면 뚫어내는 그림이죠. 그렇죠. 네 네 뚫어냈습니다. 티우 다시 제 모습 찾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방금은 EW 젤러 측에 루시우 소리방벽이 있긴 했습니다만 보시면 제냐타 공격 99%예요 딱 차기 직전에 소리방벽, 아니 그 중력차탄이 그 제나타 초월 부재중 타이밍에 정말 적재적소에 들어가게 되면서 초월로 카운터를 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슬아슬했네요. 네. 이거 정말 1%만 찼으면은 지금의 승리가 네. 또 없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초월이 저는 거의 다 찬 걸로 확인을 해서 초월이 있는 줄 알았는데 초월이 살짝 모자랐던 타이밍에 네. 그 중력차탄으로 잘 잡아 영웅들을 잡아냈죠. 맞습니다. 네네. 일단 티오 이제는 이 고비가 또 이제 두 번째 고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내려가면 수비할 거예요. 그렇죠. 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밀어내 성공을 리즈 선수를 푸바 선수가 쭉쭉 와 이 선수 어느새 여기까지 또 파고들어서 두 명의 영웅을 끊어냈습니까. 대단하네요 푸바 선수. 쓰리 겐지도 저렇게 공격적으로 잘 사용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지금 이게 보면은 EW 젤러 측의 경기력이 계속해서 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게 선 개념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관전을 하는 것도 아닌데 관전을 하는 것처럼 네 궁극기 보유량을 상대방의 궁극기 보유량을 정확하게 깨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일단 돌아가긴 합니다만은 자 초월을 사용하면서 이번에도 한 번 더 밀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EW 젤러 네. 초반 선수가 또 더블 투 끼어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수비 성공해냅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이제 또 시간의 압박은 이제 그렇죠. 또 옵니다. 시간이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 이거 정말 EW 젤러 수비력도 대단하고 공격력도 대단한 팀인데요. 아, 티우는 이번에는 나노강화제 그리고 중력타탄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인하르트에게 나노강화제 투여해야죠. 그렇죠. 아 대지문제 때문에 이걸 또 끌어내네요. 황야의 모험자를 포화 선수가 튕겨내기로 잡아냈어요. 하지만 릉릉 선수와 드리버커 선수가 뒤쪽에서 영웅들 잘 잡아내셨고요. 이렇게 되면 화물을 좀 미는 데는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거는 네. 이제 첫 번째 경유지까지만 가면은 그렇죠. 좀 한숨 돌릴 수 있거든요. 여기서 네, 경유지, 싸움 잘 받아쳐야 됩니다. 일단 경유지에 도달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경유지에 도달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싸워주러 나올 지금 젤러시거든요. 그렇죠 소리방만 사용해주고요. 자 여기다가 나옵니다. 제대로 들어가주나요? 더블킬. 자 그러나 맞춰서 동수교 아니에요? 동수교? 아 이제 3대2 잡은 3대2 아 이러면은 또 한 번 더 이때로 젤러시도 그렇죠. 사상자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키빈 선수가 클라이나이프 선수 잡아냈고요. 네, 이렇게 그래도 되면은 뭐 일단은 밀어낼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가긴 가야 됩니다. 빨리 가야 돼요. 이거 마지막에 나와서 비벼줄 것 같거든요. 지금 하이타운 선수의 초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초월 쓰면서 나와서 비벼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다 하더라도 시간이 아 이거 아직 많이 남았어요. 네. 막아냈어요. 막아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지금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비비는 게 능사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약간 허무하게 빠지는 느낌입니다. 시간이 이제 40여 초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지만 네. 이번에 초월도 이번에 또 죽음의 코스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소리방벽을 사용하면서 마지막 공격 한번 힘내서 들어가 봐야 됩니다. 티유 맞습니다. 자 다시 화물이 살짝 뒤로 밀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시간은 이제 20초량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 모두 나도 화제를 받고 대지 문제 그런데 카운터로 초월이 잘 들어갔어요. 자 막아내고요. 메이데이 잡혔어요. 오히려 클라이나이프 선수와 메이데이 선수가 잡히고요. 푸바 선수가 뒤쪽에서 날뛰고 있습니다. 용검 사용하면서 4명까지 잡혀 추가 시간도 허용을 안 하는 건가요? 이대로 끝나네요.
젤럿이 2대5. 지지! 아 이거는 젤럿 정말 굉장해요. 수비까지 지금 와, 성공을 하네요. 대단합니다. 와 이거는 좀 생각을 못한 경기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포가 선수의 겐지가 POTG를 받았고요. 용검 마지막 타임에 용검을 사용하면서 네 매트크리 끊어내고요. 루시우까지 잡는데 기여했고 리퍼 라인하르트까지. 와 W젤로 받을만 했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다 이제 2대0으로 앞서가게 됐거든요. 네, 이렇게 될 거라 과연 누가 상상을 했을까요? 티우 상대로 티우를 상대로 네, 처음 보는 팀이 세트스코어 2대0으로 네네. 앞서고 있다.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아마 생각을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티우 쪽에 EW젤러 측에서 티오보다 궁극기에 교환하는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네. 마지막 한타에서도 보시면 대지분쇄를 사용을 했고 소리방벽을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대지분쇄 적중은 하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적중한 대지분쇄로 눕힌 적들을 초월 하나로 카운터로 쳤어요. 맞습니다. 네. 결국은 좀 덜 쓰면서 맞습니다.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궁극기를 2대1 교환을 했기 때문에 초월과 대지분쇄와 소리방벽 이렇게 두 개의 궁극기를 하나의 궁극기로 막아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포바 선수의 용검으로 마지막 최고의 플레이도 나왔듯이 네. 네. 깔끔하게 수비를 해내면서 2대0으로 지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현재는 분위기가 너무나 좋은 EW젤럿이고요. 네네. 처음으로 이제 데뷔전인데 너무 이렇게 완벽한 그런 팀플레이를 보여주니까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네. 분명히 TU가 대부분 다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말이죠. 정말 깔끔하게 수비를 진짜 저는 진짜 감탄했습니다. 우리나라 아마추어 씬에 이 정도로 궁극기의 교환을 보여주는 팀이 있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네, 네. 확실히 정말 연구를 많이 해온 느낌이고요. 네. 거기다 TU에 대한 좀 연구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확실히 카운터를 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았고 어떻게 보면 또 데이터의 부재라는 것도 상당히 뭐 두려움이 될 수 있거든요. 네. TU 같은 경우는 수많은 경기가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한데 사실상 EW젤럿은 처음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TU가 지금 두 번째 세트까지는 좀 대응하는 당황하지 않았나라는 네네. 생각이 들고 자, 세 번째 세트는 이제 1리오스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간단한 맵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1리오스 같은 경우에는 쟁탈 맵이고 역시나 난전 형식의 싸움이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맵인데 역시나 포바 선수가 지금 맥크리가 뭐 주영웅이라고 본인을 소개를 하긴 했지만은 네. 계속해서 겐지 공격에서도 겐지 수비에서도 겐지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U 쪽에서는 이 포바 선수의 겐지를 얼마나 잘 마크를 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역시 TU 쪽에서도 조합을 잘 생각해서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네. 네. 윈스턴과 자리아는 뭐 보통 기용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딜러 조합을 맥크리를 넣느냐 아니면 리퍼를 넣느냐 그렇죠. 겐지를 넣느냐 트레이서를 넣느냐 여기서 상당히 네. 많이 갈리죠. 네, 거의 그렇습니다. 대동소이한 픽에서 딜러 한 명의 차이가 큰 걸 가르고는 합니다. 일리우스 같은 경우에 난전이 많기 때문에 네. 또 개인기의 화려한 향연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트 일리우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조합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자 윈스턴 양팀 모두 조합이 비슷하네요. 한쪽은 트레이서와 리퍼 한쪽은 겐지와 리퍼 겐지 그리고 트레이서가 다르다는 점 이외에는 양팀의 조합이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싸움이 가장 중요해요. 홀로 써서 먼저 잡혔어요. 이게 처음에 난전에서 한 명 끊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일단 서로 윈스턴이 교환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 싸움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네. 어느 쪽의 팀이 조금 더 포커싱이 좋느냐 싸움이에요. 이거 오는 거리는 같아요. 오는 거리는 같기 때문에 빨리 와서 빨리 지금 이게 또 한 번씩 같이 따로 끊기면 안 되거든요. 퀴코 선수와 포바 선수가 계속해서 지금 영웅들 잘 끊어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싸움 거의 뭐 압도적으로 싸움을 이겨낸 EW젤럿인데 이렇게 되면 또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첫 번째 거점을 먹어서 큰 스테이지를 채우는 것도 있지만요 궁극기 보유 상황이 지금부터 확확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초코 선수 지금 첫 싸움 끝났으면 불가한데 자리야 중력 탄탄이 벌써 준비가 됐습니다. 거기다 설수 폭탄이 같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연계가 들어가죠. 역시 그렇죠. 말씀드린 그대로 연계가 곧바로 네. 들어가면서 또 한 번 거점 쟁탈에 실패하는 TU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싸움까지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겨버렸기 때문에 궁극기, 지원가들의 궁극기 보유량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보시면 EW젤럿 측에서는 벌써 소리방벽과 그리고 초월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 또 연시의 분노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싸움도
TU 쪽에서 이겨낼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창과 방패의 싸움이에요. TU 그렇습니다. 쪽은 공격 쪽에 궁극기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 리즌 선수, 클라임 라이프 선수 연속으로 끊기고요. 아, 좋지 이거는, 않습니다. 네, 많이 안 좋았는데요. 병룬 선수의 죽음의 꽃이 약간 무위로 돌아가면서 심지어 잡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궁극기 빠지고 잡히기까지 하고 지금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핀제이크 선수의 중력자탄이 돌아왔기 때문에 중력자탄과 함께 용검 콤보로 한번 썰어내야 되는데, 아, 그것도 녹록치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이 W 쪽에서 지금 지형과 공기가 다 있거든요. 자, 볼리면 바로 속도를 올리면서 아, 들어가는데요. 용검으로 많이 썰어내나요? 지금 카카오 잡아냈어요. 그렇죠. 일단은 자, 일단 지형과가 서로 1대1 교환이 된 상황이고요. 아, 요건 좀 약간 아쉽긴 합니다만, 아. 자, 중력자탄 사용한 신규에게 잡히고요. 여기서 오히려 EW 네. 선수들이 티어 선수 영웅들 더 많이 잡아내면서 자, 드리버커 선수 잡히고요. 조금 중력자탄이 약간 느낌 따로 들어간 느낌이 좀 드네요. 사실은 중력자탄을 먼저 사용하면서 초월을 빼고 그 이후에 소리방벽까지 빼면서 이런 좀 순서를 사용을 해줬어야 되는데, 아, 선소리방벽을 사용하면서 겐지 용검이 뽑히고요. 하여튼 궁극기의 교환 순서 자체가 이 W 젤러치가 훨씬 더 좋았어요. 일단 추가 시간이거든요. 이거 여기서 뚫어내고 또 쟁탈하면서 역전하는 그림 많이 나옵니다. 자, 계속돼서 이번에는 좀 TU가 좀 더 좋게 교환이 되고 네. 있습니다. 가능성 있어 보여요. 네, 이번에는 뺏어 내야죠. TU 이대로 100대0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그렇죠, 추가 시간 동안 어떻게든 잘 비벼서 뺏어내네요. 뺏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림 네. 좋습니다. 드디어. 자, 여기서 역전의 네. 발판이 마련되는 겁니다. 가능성 항상 열려있는 거고요. 네. 이런 그림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드디어 100대0은 허용하지 않고 네, 저력을 보여주면서 뺏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팀 모두 궁극기가 다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아, 어떤 궁극기도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하지만 용검과 메이데이 선수의 소리방벽이 곧 준비가 되거든요. 네. 이번에 용검과 소리방벽 사용하면서 한번 막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용검 사용한 클라이밍 라이프 선수 한번 들어가 줘야죠. 썰어 줘야죠. 그렇죠. 초코 잡아내고요. 트레이서도 얘를 잡아야 되는데. 아, 그렇지만 네, 또 릉릉 선수와 리즌 선수가 뒤쪽에서 잘 네. 영웅들 끊어내줬기 갑자기 때문에 갑자기 또 분위기가 역전이 그렇죠, 그렇죠. 되는 분위기예요. 네, 한번 잘 막아냈습니다. 네. 방금은 클라임 라이프 선수의 용검 하나만으로 네, 젤러 측의 푸쉬를 막아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TU 쪽에서 좀 궁극기 교환을 좀 잘해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역시 양팀 모두 정말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제 지금 핀제이크 선수의 TU 쪽에 이제 중력자탄과 소리방벽이 준비된 상태고 네, 킴요 선수가 일단 잡힌 상황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아, 이거 킴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죠. 빼줘야 빼야 돼요. 빼는 게 맞습니다. 아, 네, 여기서 초코 선수가 잡히고 갑자기 한국 잡히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살하는 게 낫습니다. 자살을 빨리 하는 게 나아요. 어차피 죽을 거라면 빨리 그렇습니다. 죽어서 같이 젠드에서 같이 뛰어나오는 게 좋죠. 그렇죠, 맞습니다. TU 역시 저력 있는 팀입니다. 네, 하지만 이게 이제 마지막 싸움, 마지막 한 번 싸움으로 승부가 갈리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런데 그거에도 콜록이 따로 끊겼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좀 EW 젤러 측에서 조금 한 명씩 따로 끊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기다렸다가 그냥 여섯 명이 한 번에 뭉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맞받아칠 수 있는 궁극기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EW 젤러 과연 역전을 이용하지 않고 상대방을 끊을 수 있는 것인가? 들어갑니다. 초월! 그렇죠. 클라임 라이프 선수 용감으로 지금 카카오 선수 잘 잡아줬어요. 지형화가 잡혔기 때문에 일지력은 TU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지형화 다 잡아줬어요. 네. 아, 이건 TU가 이겼습니다. 탱커 이겼어요. 네. 추가 시간이 지나가고는 있습니다만은 TU 선수 펄스 폭탄을 부착을 해보지만은 아, 이건 이겼습니다. 네, 티우가 안 되겠네요. 이겼어요. 힘들어요. 와, TU 역시 저력 있는 팀이에요. 99대0. 이걸 역전을 해냅니다. 네, TU 일단은 라운드 스코어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네. 확실히 TU도 저력 있는 팀입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99대0 상당히 어려운 라운드를 역전을 맞습니다. 해냈습니다. 확실히 지금 뭐 네네. 중계를 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 이거 100대0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순간 한 번 거점을 쟁탈 성공 이후에 계속해서 유지를 시키면서 또 저력을 보여주는 TU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쟁탈 맵 같은 경우에는 결국 5라운드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TU 이제 뭐 긴장의 끈을 또 놓지 말아야 되겠죠. 일류스 네, 특히 쟁탈 맵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종류의 맵이 네. 계속해서 로테이션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전과는 또 다른 양상이 나올 수도 네.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 함께 만나보시죠. 자, 맵은 우물 맵으로 확인이 됐고요. 포바 선수가 드디어 겐지를 꺼내들었습니다. 방금 전에는 리퍼를 사용했었는데 키묘 선수가 리퍼 그리고 포바 선수가 겐지로 플레이를 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싸움은 어느 팀이 이길지 콜록 먼저 잡히고요. 자, 일단은 뭐 아까처럼 윈스턴이 먼저 교환된 상황이에요. 네.
클라임 라이프 선수 잡혔고요. 현재까지는 일단 키우가 네. 아, 릉릉 선수 잡히고요. 아, 이러면은 네. 첫 번째 거점은 아무래도 이제 이점을 전략이 가져가지 않나 싶은데요. 어, 일단은 포바 선수가 잡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숫자적으로 위에 있는 젤럿이기 때문에 그렇죠. 젤럿이 첫 번째 쟁탈에 성공을 합니다. 와, 초코 선수가 정말 대단한 선수 같아요. 이 선수 자리하로 벌써 궁극기가 80%예요. 지금 뭐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게이지 채우는 속도가 정말 엄청나게 빠르네요. 자, 지금 어차피 벌써 사용이 됐죠. 자, 여기서 자, 일단 1대 1결이었죠. 딱히 엄청난 이득을 보지 못했습니다. 뭐 그렇게 효율적이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포바 선수가 또 드리버커 선수 끊어내면서 어, 이거 포바 선수 겐지로 또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동수교환에 나름 없는데 와, 아 여기서 선수가 릴링의 죽음의 꽃이 일단 또 쐐기를 막아주면서 한 번 더 젠탈에 성공을 하는 티우입니다. 다시 한 번 뺏어냈죠. 방금은 릉릉 선수의 죽음의 꽃이 정말 아름답게 들어갔죠. 또 거기에서 이어지는 네, 핀제이크 선수의 어, 커버치는 방벽도 좋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 릉릉 선수가 정말 큰 목표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자, 여기서 중에서 다리다가 들어가는 건 자, 용건 추가지! 일단 초코 잡아내고요. 네. 자, 일단 2대1 교환이 된 상황입니다. 네. 어? 네. 네, 그렇죠. 낙사는 안 당하죠. 자, 초월까지 사용을 해줬고요. 자, 리즈 선수가 먼저 잡혔어요. 자, 일단 2대2 동수교환이 된 상황이에요. 자, 난전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포바 선수 쫓아가고는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킬은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네. 자, 소리방벽도 있는 젤러시거든요. 이번에 한번 힘줘서 들어가나요? 자, 도, 그렇죠. 소리방벽 그렇죠. 먼저 쏴줬습니다. 클라임 라이프 선수는 계속해서 지금 용광 아껴주고 있어요. 아, 이거를 근데 괴롭혀주는 선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함부로 뽑지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제대로 1대1 마크 해주고 있죠. 이러면 괴로워요, 겐지는. 네네, 좀 계속해서 난전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난전 벌어지는 와중에 좀 비슷하게 인원수에 비슷한 교환이 있었고 네. 카카오 선수가 소리방벽까지 사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탈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한번 뛰어들어 봅니까? 이번에 용건 사용했었어요. 하지만 카운터로 추월 잘 들어갔고요. 아, 오히려 영으로 잡힙니다. 아, 방금 용검에 대한 카운터로 추월이 잘 들어갔고 네, 이렇게 네. 되면은 티오 선수들이 끊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디리버커 선수 잡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52% 50%가 넘는 절차 게이지를 보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지금 티오 쪽에서도 꽤 많은 궁극기를 소모하면서 들어왔던 푸시였는데 어, 이번에 뚫어내지 못했단 말이죠. 하지만 아직 핀제이크 선수의 중력자태 남아있습니다. 이번 타이밍에 TU 쪽에 지원과 궁극기가 없는 상황에서 핀제이크 선수의 중력자탄으로 다시 한번 뺏어내야죠. 그렇죠. 네네. 그게 정말 거의 유일한 희망이라 볼 수 있을 정도로 유일한 궁극기를 인데요. 네네. 자, 이제 메이데이 선수도 조금 있으면 소리방벽을 차긴 합니다. 자, 같이 그렇습니다. 들어가면서 역전 한번 또 노려봐야죠. 그렇죠. 첫 번째 라운드 같은 그림 한번 만들어내야 됩니다. 중력자탄 먼저 던졌고요. 네, 여기서 뭐 추가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데미지에 추가가 있나요? 자, 자 소리방벽이 잘 썼고요. 아, 그렇지만 2대1 교환이 됐어요. 그렇죠. 2대2 동수교환. 자, 난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티오가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용건 뽑아줬어요. 어, 용건 뽑아준 포바 선수 잘 잡아냈습니다. 클라임 라이프 선수.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자, 중요한 다시 한번 클라임 선수가 용건 회사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홀록 잡아내고요. 들어가면서 그렇죠. 리퍼 선수 네, 킹뉴 잡아내고요. 자살을 택했고요. 이렇게 되면 뺏어냈죠. 다시 한번 네 마지막에.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이거 끝나나 싶으면 또 어떻게든 잡아내는 티우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99%에서 쟁탈 탈환에 성공을 해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번에 소리방벽이 지금 어, 젤러 측에게만 있기 때문에 소리방벽 사용하면서 들어올 거거든요. 아, 근데 죽음의 꽃이 들어가면 야 대박을 쳤네요. 좋습니다. 네, 확실히 일단 지금 먹은 쟁탈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고요. 중요한 것은 결국은 100%를 만드는 그렇습니다. 것이겠죠.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 또 99대 99 싸움이 들어가게 될 텐데 네. 아, 이거 지금 TU 쪽의 궁극기 보유 상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아, 이거 위험해 보입니다. 많이 위험해 보입니다. 네네, 많이 위험해 보여요. 자, 그래도 어떻게든 지켜내야죠. 그렇죠. 현재 세트 스코어 너무 불리한 TU예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무조건 유니온스에서 승리를 가져가야 돼요. 자, 죽어. 아, 근데 이 초월을 그래도 아, 초월이 네. 초월이 사용되기 했었는데 초월을 뚫고 데미지가 들어가서 영웅들이 끊겼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젤러 측에서 다시 한 번 더 뺏어내는 그림이죠. 뺏어내면 추가 시간을 제외하면 너무 힘든데요. 일단 그렇죠. 99대 99 이거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거에서 또 라운드 스코어 나갑니다. 자, 비벼야 되는데 클라이언트 선수 잡히고요. 아, 이렇게 되면 1대1로 따라가는 그림이죠. 젤러 일단 그래도 어떻게 비빌 수 없나요? 마지막 네. 희망은 없나요? 아, 이거 뚫어냈어요. EW 젤럿이 마지막에 초월을 추가 시간 다시 한번 리필됐고요. 이제 네. 점점 짧아집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TU 마지막 됐어요. 네, 이러면서 라운드 스코어도 1대1 EW 다 따라잡네요. 또 네.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중력자탄을 사용하면서 들어온 EW 젤러 측의 선수들을 초월은 사용을 잘해줬어요. TU 네. 측에서 제나타 초월은 카운터로 잘 나왔었는데 초월을 뚫고 데미지가 들어가네요. 정말 네. 그러기도 힘든데요. 엄청난 화력을 초월을 보여줬습니다. 보고 아, 크게 킬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걸 또 뚫고 그렇죠. 딜을 해내고요. 그러면서 네. 또 동점을 만들어내는 EW였습니다. EW들로 좀 칭찬을 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처음 보는 팀인데 선수도 처음 보는 선수들인데 정말 잘하네요. 네, 네. 자, 세 번째 라운드 준비됐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동점이에요. 네, 조합에 네. 드디어 그렇죠. 역시 이 페어 맵에서는 파르시가 등장할 만합니다. 천장이 나왔네요. 그렇죠. 네. 천장이 완전히 뚫려있는 개방형 맵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맥크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반에 분명히 재미볼만한 겁니다. 그렇죠. 파라를 견제할 만한 픽이 딱히 없어요. 겐지나 윈스톤으로 견제하는 건 한계가 있고요. 자 빵빵빵 또 드리워커 그렇죠. 하면 파라 리즌 하면 메르시죠. 이 그렇습니다. 조합을 오늘 또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자 지금 하이타운 선수의 제나타가 먼저 끊겼기 때문에 제나타만 제나타를 보유하고 있는 쪽은 TU예요. 아 제나타가 없죠. 죄송합니다. 리즌 그렇죠. 선수가 메르시가 있죠. 네. 자 포반선도 잡혔고요. 이대 영조한 네, 잘 잡고 있습니다만은 네, 아 이거는 네 이번에는 드디어 TU가 첫 싸움을 이겨냅니다. 그래야 되겠죠. 네. 네, 영혼 변형 그렇죠. 포반선수 겐지에서 맥크리로 바꿔줄 판단 좋아요. 이제는 또 파라를 네. 또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바꿔줘. 맞파르시 나오 여기서 나왔어요. 오 이거 잠깐만요. 꺼냈어요. 이거 패치 이전으로 시간을 되돌린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와 대단하네. 지금 드리모커 선수를 상대 드리모커의 파라를 상대로 진검승부를 꺼내들었어요. 드리모커 하면 또 예전에 파르시 메타에서 그 에어샷 잘 맞추는 것도 상당히 유명한 그렇습니다. 선수였습니다. 자 파르시 이게 얼마 만에 보는 파르시 공중전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잘 피해 다녀요. 네. 자 제대로 그럼 밑에서 소리방벽. 자 소리방벽을 사용해준 쪽은 TU고요. 하지만 5대6 상황입니다. TU 자 원시 분노로 막 들어오긴 합니다만 날아가면 그만이죠. 키드 선수가 지금 리즈 선수 먼저 꺼냈어요. 하지만 일단은 메르시가 1대1 교환 된 상황입니다. 네. 자 이후 싸움 어떻게 될지. 아, 콜록 선수가 또 잡혔네요. 혼자 자 클라임 라이프 선수가 용건까지 뽑아냈고요. 명주. 자 킴요 선수도 계속해서 뭐 유호타를 날려주고 있습니다만은 뺏어내는 데는 성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에어샷 좋아요. 한 번 더 제대로 맞춰보나 빵! 드리모컬 역시나 이 선수 파라로 파라에 있어서는 질 수가 없죠. 이 선수 파라를 네. 지금 이거 네, 잡히네요. 네 이런 사고는 좋지 않죠. 그렇습니다. 이 리즈 선수 지금 부활 시켜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약간 불리하지만 하지만 이미 늦었죠. 어쨌든 그렇죠, 부활 그렇죠. 한번 아끼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부활은 아꼈고요. 여기 들어가요. 중력자탄이 디바 매트릭스에 먹혔어요. 아 이건 아 이건 너무 커요. 높습니다. 정말 너무 커요. 아, 오히려 카운터로 중력자탄이 들어왔고요. 네. 그렇죠. 포화까지 그 위에 얹어졌습니다. 네, 자기바가돈 들어가면서 영웅 세 명을 끊어냈고요. 네, 한 번 더 소리방벽. 아 드리모커 선수의 포화는 네. 무위로 돌아왔고 이렇게 맞습니다. 되면 뺏어내는데 성공을 할 수 있죠. 게다가 또 복수 또 제대로 해주네요. 자, 일단 부활은 들어갔어요. 자 양측 다 부활 사용해줬고요. 계속해서 비비는 와중인데 아직도 거점은 TU의 것입니다. 창탈 게이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자 한 번 더 TU 소리방벽. 자 그 이후에는 벌어지고 있는데요. 뭐가 있나요? 뭐가 나와야 힐이면 나와야 되는데요. 디바 자 숨어줘야 되고요. 자 용검 잡아냅니다. 용검으로 좋아요. 빨리 썰어내나요? 클라인 라이프 선수 용검 루시 잡아줘야죠. 그렇죠 루시 잡고요. 제대로 잡고요. 네 나라 반입니다. 추가 시간. 자 이거 백대형 나오나요? 이거 백대형 나오는 그림이죠. 로봇 파괴됐고요. 콜록 선수 금방 잡힐 것 그렇죠. 같은데요. 자 메르시 부활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추가 시간 한 번 더 리필이 되긴 합니다만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자, 와서 비벼야 돼요. 추가 시간 계속해서 지금 TU 쪽 영웅들만 킬록으로 올려내고 있어요. 자 드림... 와, 또 다시 한번 에어샷 적중시키면서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2대1로 또 앞서가고 있는 TU. 이렇게 다시 헤어맵에서는 2대1 100대0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역시나 진짜 파르시 싸움에서 드리모커 선수가 한 수 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죠. 네. 하지만 곧바로 또 힘녀 선수도 또 잡아내면서 그렇죠. 드리모커 선수 잡아내면서 맞습니다. 복수를 하긴 했습니다. 네. 이거 정말 재미있었네요. 네네. 오래간만에 보는 파르시. 네 맞습니다. 네 자존심 승부거든요. 진검 승부입니다. 네. 맨날 겐지끼리 그냥 앵앵앵 하는 거 보다가 그렇죠, 그렇죠. 시원하게 빠바방 하는 거 보니까 네. 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또 네. 다른 게임을 보는 맞습니다. 것 같은 네. 예전에는 그렇게 싫더니 다시 나오니까 또 반갑네요. 네. 여러분 이렇게 있을 때 잘합시다. 자 그렇습니다. 네 번째 라운드 준비됐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리퍼와 겐지 등장, 겐지가 등장한 TU고 네. 리퍼와 맥크리가 등장한 EW 젤럿이에요. 이번에 겐지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EW 젤럿은 네.
자, 이번에 이 맵에서 지금 EW 델럿이 99대 0을 역전당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맵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주면서 이번에 승리를 가져가고 2대2 따라가야겠죠. 자, 일단 아직까지는 뭐 리준 선수가 먼저 잡혔어요. 네, 이거는 그림 안 좋아요. 팀이 지금 두 명이나 먼저 잡힙니다. 이러면 첫 거점 쟁탈 금방 당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 싸움을 또 이번에서 첫 번째 싸움을 또 다시 한번 EW 젤럿이 가져가게 되면서 포바 선수가 메이디의 선수까지 끊어줬고요. 이렇게 되면 또 다시 한번 첫 번째 싸움을 EW 젤럿이 이겨냅니다. 네, 이건 처음에 두 명이 먼저 끊기에 너무 크지 않았나 싶네요. 계속해서 지금 첫 번째 싸움을 EW 젤럿 측에서 잘 해내고 있어요. 네, 한 번 빼고 지금 네 번째 세, 이 네 번째 라운드인데 세 번 라운드에서 첫 번째 싸움을 계속해서 젤럿이 이겨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한번 들어갑니까? 와, 제대로 돌아보자. 그리고 용검 하지만 소리 방벽이 벌써 돌아왔어. 이 W 젤럿. 네. 그리고 용검은 허공을 배나했는데 어쨌든 잡아냈습니다. 자, 리준 선수와 포반 선수와 교환이 됐고요. 자, 클라임 라이프 선수 지금 계속해서 프리딜하고 있는데 윈스턴에게 이거 다시 한 번 더 이겨냈네요. 젤 W 젤럿 대단합니다. 네, 이거 정말 조금 허용했는데요. 방금은 진짜 어디 가죠? 드림워커 선수가 자살해야죠. 네. 적에 안 죽여줘요. 왜냐면 죽여주질 않습니다. 리스폰을 꼬이기 위해서 일부러 뒀다가 죽이니까요. 그렇죠. 일부러 뒀다가 죽이기 때문에 네. 자살을 택하는 것이 맞고 방금은 정말 그 젤럿 측의 카카오 선수 루시우의 소리 방벽이 정말 빨리 채웠거든요. 그것 때문에 겐지 용검을 막으면서 싸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자, 한 번 더 제대로 돌아볼까요? 그렇죠. 이번에는 티우 쪽의 턴입니다. 소리방을 사용해줬고요. 자, 여기서 한 번 중요타타 카운터로 초월. 그렇죠, 그렇죠. 윤민 선수 뭐 해주나요? 뭔가 해줘야 되는데요. 초월 자, 들어가면서 향연. 오히려 이번에는 티우가 한 번 제대로 가져가는 모습인데요. 그렇죠. 이번에는 저런 처치입니다. 네. 이번에는 티우 쪽에서 중력자탄, 그니까 토코 선수, EW 젤럿 측의 중력자탄을 초월로 잘 카운터를 해줬고 네? 중력자탄이 끝나는 타이밍에 맞춰서 본인들의 중력자탄을 사용을 해주면서 네, 궁극기의 이번에는 교환이 TU 쪽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드디어 저 TU 다시 이제 원래 폼을 좀 되찾는 그렇죠,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이번에 신인도 아니고 왜 긴장했나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EW 젤럿 계속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그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 일단 먼저 끊겼습니다. 아, 그렇죠. 키묘 선수 잡히고 하이타운 선수 잡히고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전투 이겨내는 TU입니다. 그런데 또 포바 선수와 포바 선수가 뒤쪽으로 뽕룽 선수 위험해요. 네, 이거 오히려 위험한 경우가 됐는데요. 이거 막영화 끝나면 왜 뒤쪽에서 이렇게 됐죠? 자, 플라이나 비누 용검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기는 그림인 줄 알았는데 자, 일단 가봐야 되겠죠? 이걸 또다시 한번 EW 젤럿 측이 이겨냈네요. 이거는 TU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일단 다시 거점을 가져가는 EW 젤럿입니다. 제냐타가 조금 제냐타가 먼저 끊기게 되면서 이거는 다시 확실히 한번 TU 쪽에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네. 뒤쪽에서 포바 선수가 또다시 한번 슈퍼플레이 보여주면서 콜록 선수와 함께 초코 선수도 합류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쟁탈을 했는데 성공했습니다. 윤민 선수 지금의 곳은 너무나 허무하게 그렇죠. 위로 돌아갔고 망령화 이후에는 당연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한 번 더 거점을 가져온 EW 젤럿 이걸 이제 지켜내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소리방벽 그렇죠. 카운터 소리방벽 잘 들어갔어요. 둘 다 들어갔습니다. 키묘 선수가 메이데이 선수 메이데이 먼저 잡혔고요. 하지만 여기도 카카오 잡혔습니다. 2대1 교환. 자, 지원과 끼리 잡힌 상황에서 그렇죠. 과연 누가 더 유지를 오래 해주느냐. 포바 선수가 근데 그 과정에 뒤에서 용검 뽑아내면서 네. 다 잡아내줬네요. 이렇게 되면 끝나죠 이대로. 그렇죠. 아무래도 오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볼리웍을 한다고 해도 올 수 있을까요? 네, 비비언데 실패했고 이렇게 2대2 동점 마지막 라운드까지 기어이 그렇습니다. 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 맵이 또 어느 맵이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맞죠. 네. 지금은 일단 4개 맵이 이제 3개 맵 한번 돌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맵 어디가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저희가 확인이 되는 게 페어 맵이네요. 페어. 페어면 또 아까 같은 또 시원시원한 그렇죠. 그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파르시가 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약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또 겐지 보기 싫다고 네. 막 하지만은 다음 패치에 이제 또 한조 보기 싫다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조상님 조합에 들어왔습니다. 파르시가 기대되는 네. 자,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역시나 양팀 모두 파르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역시 나와줘야죠. 자, 이 맵에서 100대0으로 TU가 승리를 거뒀었던 전장이기 때문에 자, 일단 전장의 운은 TU 쪽에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젤럿 측에서도 이번에는 막파르시를 애초에 처음부터 꺼내들었기 때문에 첫 싸움을 이길 수 있다면 젤럿 측에도 승산이 충분히 있어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TU 쪽에서는 리퍼가 아닌 겐지를 플레이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임 레프 선수가 지금 하이타운 선수 루시 먼저 꺼냈어요.
아, 클라이미나이프 선수 잡혔고 일단 딜러와 지원과 교환이 된 상황입니다. 나중에 어디가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일단 격돌 중! 첫 번째 어쩌면 누구 차례인가요? 드림워커 선수가 지금 포마 선수 잡아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싸움 이겨낼 힘을 얻고 있죠, 티우. 자, 첫 번째 엔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맵이죠. 그렇죠. 파르시 정말 유명한 조합. 오, 근데 드림워커 선수 지금 한 대 맞았어요. 자, 지금 계속해서 격돌 중. 메르시 누르고 있는 드림워커 선수. 자, 일단 바닥에 먼저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중심 싸움이라서. 자, 계속해서 난전 벌어지고 있는데 블록 선수의 윈스톤이 좀 잡힌 네. 상황이에요. 드리버커 선수는 빈제크 선수 잡히고요. 아, 이렇게 되면 젤러 측이 힘을 얻거든요. 이거 왜 또 그렇게 되나요? 참 난전, 신기한 그림이에요. 이게 난전 상황에서 탱커들이 다 잡혔기 때문에 네. 네. 아, 이게 확실히 머리가 좋아요. 홀록 선수가 지금 윈스톤이 자리아가 아닌 디바를 꺼내들었거든요. 자, 자 소리방벽 그리고 용감 하지만 맞소리방벽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뭐라도 썰어봐. 아, 홀록 잡고요. 자, 리퍼를 잡는 실패. 자, 일단 1대1 교환된 상황입니다. 자, 챙겨내기를 좀 도망가야죠. 그렇죠. 근데 리즈 선수의 메르시가 먼저 아 여기서 포화한데 아, 킬을 내는데 실패했어요. 네,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리즈윤이면 잡힌 상황. 리즈는 일단 부활을 쓰지 못하고 잡히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된 건 일단 내주고 다음에 한 번 더 몰아서 가는 게 좋겠죠. 지금 따로 끊기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 30% 넘게 지금 쟁탈에 성공을 해냈고, 아, 이거 궁극기가 4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 젤러시거든요. 네. 아, 이거 카카오 선수의 메르시가 제일 중요합니다. 부활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렇죠. 카카오 선수는 부활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 지상 과제입니다. 핀제이크 선수의 중력 자탄에 절대 빨려 들어가서는 안 돼요. 카카오 선수 일단 뒤에 좀 빠져 있겠죠. 자, 이제 김효 선수 먼저 잡혔습니다. 루시우인데요. 카카오 선수가 먼저 잡혔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부활이 지금 티우 쪽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네, 리즈 선수도 일단 부활을 하고 잡혔죠. 그렇죠. 싸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66% 70%가량에서 뺏어낼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죠. 자, 잡아냈습니다. 이제부터 또 지키는 게 급선무죠. 쉽지 않아요. 두 팀 너무 막상막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핀제이크 선수의 중력 자탄이 이번에 사용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중력 자탄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 카카오 선수의 부활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카카오 선수는 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이 더블 젤러 측은 나오면 네. 안 되거든요. 중력, 와! 콜룡 선수가 여기서 잡고 두 명 남았어요! 메이가 네. 아이고,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포바 선수가 잡히긴 했는데 이러면 곧바로 다시 뺏기는 그림인데요? 그렇습니다. 카카오 선수가 바로 부활시켜줬고요. 아, 이렇게 되면 다시 뺏어내는데 성공을 하는 이 더블 젤러 측이다. 이제는 좀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빨리빨리 와서 한 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마지막인데 지금 좋지 않아요. 아, 이거는 방금은 콜록 선수의 자폭에 두 명이 끊게 너무 컸네요. 네. 아, 너무 아쉽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자, 일단 자, 그래도 아직까지 마지막 기회는 한번 남아있습니다. 한번 몰아내면 다시 한번 거점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거 핀제이크 선수가 지금 중력 타탄 사용하기 때문에요. 디바 맥트리스에 맞출 수가 있거든요. 일단 김용 선수도 잡혔고요. 지금 딜러가 하나씩 잡힌 상황. 하지만 드림워커 좋아요. 카카오 선수 잡아줬고요. 완벽한데요. 지금까지는 그린 좋습니다만 아, 그러네. 조코 선수와 조코 선수가 이러면은 또 늦게 잡힌 아, 거라서 힘들어요. 자, 중력 자탄에다가 중력 마지막 쓰기를 만나요. 빼서 내야죠. 자, 지금 윈스턴 혼자 비비고 있거든요. 자, 추가 시간 이거 빼서 내야죠. 일단 발 담궈야 돼요. 네. 뺏어 냈어요. 마지막에 99% 정도 아슬아슬하게 다시 한번 거점을 쟁탈합니다. 맞습니다. 아, 마지막까지 누가 길지 손에 땀을 쥐게 네. 하는 그런 경기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마지막에 핀제이크 선수의 중력 자산이 잘 들어가면서 네. 네, 데미지를 잘 넣고 그렇기 때문에 뺏어낼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스티우 이제 뺏기면 안 돼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뺏기면 끝입니다. 티우는 자, 다음 싸움은 비슷비슷해요. 서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눈에 띄게 궁극기를 보유한 네. 쪽은 아무래도 황야의 무협자를 근데 키몬 선수가 메이제이 선수 먼저 잡아냈어요. 5대6 상황. 이건 좀 다른데요. 선수 위험. 좋죠. 이거는 아, 일단 부활. 그렇죠. 부활은 잘 들어갔어요. 네, 부활까지 좋습니다. 자, 하지만 카카오 선수도 부활 있거든요. 이거 릉릉 잡혀서 뺏겼고요. 비벼야 되는데요. 지금 비벼야 됩니다. 티오는 비벼야 돼요. 비비는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여의치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 추가 시간에 딱 끊어가고요. 지금 드림워커 선수 잡아내고 추가 시간은 리필 계속 하고 있는데 한 명씩 따로 끊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부활도 있는 카카오 선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바로 부활해줬고요. 아낌없이 그냥 쓰면서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추가 시간 끝납니다. 2W 젤럿이 시즌1 준우승팀 티오를 3대0으로 셧아웃을 시켜버리네요. 3대0이라뇨? 티오를 3대0으로 자, 일단 젠야타 리즈의 젠야타가 피오티스입니다. 보죠.
초월을 사용한 아까 그 혼자 그렇죠. 젠데타 잡아내는 그거였죠. 초월에 대해서 카운터로 중력 자타에 들어갔고 중력 자타에 대한 카운터 초월이 정말 잘 사용된 미신 선수의 네. 궁극기 타이밍이었죠. 네. 굉장히 훌륭한 그런 궁극기 타이밍을 보여줬습니다만 안타깝고 팀은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정말 과연 이 상황을 네. 누가 예측을 했을까요? 그렇어요. 이 EW 젤러시 승리를 한 것도 정말 이변이라면 이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것도 3대 0으로 이겨냈단 말이죠. TU를요. 네, 그렇죠. TU를요. 이건 정말이지 아무도 네. 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가 그렇습니다.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TU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계속 훌륭한 모습밖에 보여주지 네. 않았기 때문에 무난하게 8강 진출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EW 젤러 와, 그렇게 자신감 그렇죠. 넘치더니 네. 확실히 그럴 만한 실력이 있다라는 것을 허세가 아니었어요. 네, 온몸으로 네. 증명을 해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승자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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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부터 또 팀장님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네. 그 팀장으로서 유명한 맥크리로 요즘 떠오르는 딜러 EW 메인 딜러이신 네. 팀장 포바님부터 해서 인사 좀 쭉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EW 이제 질럿의 이제 팀장을 맡고 있는 이제 포바라고 하고요. 이제 맥크리 이제 전 세계 1위, 이제 겐지 전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포바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그 1위라는 거는 죄송한데 그 뭔가 공인이 된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그 본인 제 생각에 1위라. 예, 예. 제 마음속에 1위. 예.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들 팀원들 자기 소개해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 EW 질럿의 메인 탱커를 맡고 있는 콜록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주시면 됩니다. 재민. 아, 저요? 저 안녕하세요. 저 EW팀의 서브탱을 맡고 있는 초코입니다. 안녕하세요. EW팀의 서브힐러를 맡고 있는 카카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W팀에서 딜러랑 아조시를 맡고 있는 팀이라고 합니다. 아조시. 아조시. 네. 아조시. 안녕하세요. EW에서 메인 힐러를 맡고 있는 하이타운이라고 합니다. 아, 저 준비 선수는 예, 없나요? 네, 준비 선수는 이제 여기 안 계십니다. 예. 아, 네, 아, 이렇게 그렇구나. 오늘은 네. 여섯 분만 여섯 분. 네, 예비 엔트리로 준비 선수라는 이제 그 네네. 분이 계십니다. 뭐 지원, 네. 뭐 오늘은 함께하지 않으셨지만 네. 앞으로 와 오늘 일단 축하는 드리겠고 네. 사실은 저희가 그 이 팀이 이길 거라고는 사실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본인들은 아. 자신 있으셨나요? 네, 그럼요. 저희가... 네. 아유. 저희가 이제 요즘에 떠오르는 이제 팀으로서 예,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 게임을 했으면서 이제 이렇게 승리를 따낼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요, 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저번에 저희가 그 조추첨을 할 때 팀원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제가 EW 질럿이라고 했더니 젤럿이라고 불러달라고 네네. 막 그러시니 네. 왜 본인들은 질럿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부르는 거에 따라 틀린데 네. 그냥 질럿이 편하더라고요. 그럼 질럿으로 이제 하면 되나요? 저희 예, 저희 먹이는 예, 질럿... 건가요 지금? 징계진? 아예 근데 저희도 이제 이렇게 천천히 말된 젤럿이라는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질럿이라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질럿을 앞으로 불러드리면 될까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네, 저희 쓸데없는 욕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네, 네. 어떻게 할까요? 질럿으로 불러주세요. 네, 아 질럿으로, 정말? 네. 아 페이스 멱살 잡을 뻔했네요. 네. 아, 네. EW 질럿으로 정정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질럿으로. 아 이게 네. 바로 그 통수. 네. 그렇죠. 아 여기 네. 전도 유망한 팀이네요. 통수까지. 네, 그렇습니다. 이스포츠의 덕목이죠. 네. 자 일단 팀장님 네, 네 어떠한 그 회기 넘치는 멘트는 잘 들었는데 보면 아조시를 같이 맡고 있는 힘요 선수가 선수. 나이는 가장 많아요. 그렇죠? 이 나이의 네네. 아저씨인가요? 네. 이 나이의 아저씨 이 나이는 아저씨의 나이는 아닌데요. 네. 그게 보편적으로 보면 시각에 그게 맞는데 여기에 그 학교에서 주는 밥을 먹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네, 상대적으로 제가 너무 아저씨 같더라고요. 어린 친구들 많다 보니 여러분 1990 2년 그렇습니다. 네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네. 할배 정도로 저는 할아버지 네, 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근데 왜 팀장을 그 네. 나이로 안 하고 그 포화 선수가 하게 됐어요? 이유가 네네. 있나요? 실력 순위 일단은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이제 팀원들을 모집함으로써 제가 이제 팀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고요. 네. 원래는 이제 나이 가장 많으신 이제 키미 형한테 팀장을 드리려고 했으나 네. 이제 키미 형이 이제 아니 팀장은 먼저 뽑으면 너가 해라. 형은 에이스를 맡겠다 이런 말을 에이스를 맡겠다 팀장을 넘겨주고 에이스를 취했군요. 에이스를 김요호 선수 같은 경우 이제 계속 여쭤보자면은 김요호 선수는 아까 이제 그 파르시 조합에 맞서서 네. 또 파라를 또 가지고 나오셨어요. 원래 좀 즐겨 하시던 캐릭인가요?
아, 원래는 즐겨 하는 정도는 아니고 파라밖에 안 했는데 아. 아시다시피 젠야타 맥크리 때문에 그렇죠. 네, 저 이 경기 보시고 파르시 양팀에서 떴잖아요. 네, 그렇죠. 경기 보시고 방에 계시는 많은 파라님들 들고 일어나셨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결국은 다 돌고 도는 거예요. 맞습니다. 막 파라 지겹다 지겹다 하다가 또 지금 겐지 지겹고요. 그렇죠. 앞으로는 한조가 맞습니다. 지겨울 예정이고요. 맞아요. 또 언젠가 그렇습니다. 돌아서 또 이제 파라가 지겨울 수도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네. 돌고 도는 거죠, 유행이란 게.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 TU 팀이 사실은 좀 유명한 팀이잖아요. 또 잘하는 걸로 또 유명하고 많은 대회에서 입상 경력도 있는 팀인데 그 오늘 이제 16강에서 붙게 되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오셨나요? 좀 팀원들이랑 어떤 얘기를 하면서 네, 이 게임을 임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얘기하셨나요? 원래는 되게 그랬어요. 막 옛날에 저희가 스크림 하면 다 이기고 그래서 와 우리 진짜 잘한다. 엄청 잘한다 막 이러고 네네. 있었는데 유명 팀들 그러니까 지금 대회에서 입상했던 팀들 다른 팀들하고도 해보니까 막상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네. 연습 시간도 더 늘리고 개인기량도 더 늘리고 네네. 저희가 비록 코치는 없어도 뭐 다른 그 뭐지 외국 네. 대회 같은 것도 다 챙겨보면서 준비한 아. 게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질문 혹시 이번에 ESL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ESL 네. 다 봤죠. 네, 네. 아. 좋아하는 팀 있어서 그거 저 영어 방송으로 보셨나요? 아니면 한국어 해설로 보셨나요? 한국어 해설로 봤습니다. 제가 한국어 해설한 사람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자랑하고 아. 싶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알고 아, 계시잖아요. 아, 보셨다는데 아. 아니, 뭘 모르실,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모르실 수도 있죠. 왜요? 네. 아이고 아니, 보셨다니 감사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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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하이타운 선수께 또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에 힐러로서 가장 앞으로 좀 눈에 띄는 메타가 될 것 같다라는, 뭐 대세가 될 것 같다라는 거 있을까요? 여전히 계속 그냥 루시우, 제냐타 그냥 판을 네. 치게 될까요? 패치 이후에 좀 동향이 어떻게 바뀔지. 이제 메르시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마도? 아, 메르시 나올 것 같나요? 네, 메르시가 이번에 버프를 먹음으로써 좀 이제 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메르시가 힐량이 이번에 버프를 먹으면서 뜰 것 같다. 메르시. 그러면 이제 제냐타의 너프를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조합이 조금 다양성을 띠게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콜록 선수 같은 경우는 돌격. 오늘도 네. 좋은 모습 많이 네. 보여주셨는데 가장 네. 최애 캐는 뭡니까? 저의 가장 최애 캐는 디바입니다. 디바. 디바. 오늘은 보여주지 네. 못하셨네요. 마지막 아, 디바, 예, 예, 디바는 이제 했었죠, 막 상향이 막 됐을 때 네. 엄청난 그 사기성을 띠면서 이제 디바가 엄청 많이 사용됐는데요. 그렇죠. 요새 메타가 또 윈스턴 자리아가 이렇게 바뀌면서 맞습니다. 디바가 많이 쓸모가 없어졌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탱을 다 하긴 하지만 윈스턴 자리아가 이제 제일 좋으니까 그쪽으로 연습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라인하르트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잘 안 했었는데 팀에게 맞춰주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디바는 가장 아끼지만 지금 또 약간 또 메타에 묻혀서 못 쓰는 슬픈. 그래서 아까 디바로 좋은 모습 보여줬었어요. 맞습니다. 그 자리아 중력 자탄을 매트릭스로 막아주는 모습. 네, 없애버렸었죠. 정말 굉장했었죠. 네. 그럼 또 초코 선수 같은 경우는 똑같은 돌격 포지션인데 초코 선수는 어떤 캐릭터 가장 좋아하시나요? 다리아랑 윈스턴이요. 아 자리아 윈스턴 본인 원하신 거 하셨네요. 근데 네. 그러면 그 초코 선수는 정말 대단했던 게 그 일리우스에서 궁극기 게이지를 정말 엄청 빨리 채우시더라고요. 좀 자리아로 궁극기 게이지 네, 맞습니다. 그 우물맵에서 약간 네. 소름 끼쳤어요. 아니 점령 게이지가 10%인데 궁극기가 벌써 차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 좀 본인의 자리아를 함에 있어서 궁극기를 빨리 채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리아라면 어떤 네. 좀 노하우라던가 네 이런 게 있을까요? 그냥 사람 많은데 우클릭에서 던지는데 아 우클릭에서 아, 던져서 그걸로 던져서 아. 사실 네. 뭔가 맞는 말씀인데요. 네, 그렇죠. 굉장히 뭐랄까 약간 시메틱한 네. 팀이네요. 원래 이게 던지다가 누군가 맞겠죠. 네, 거기에 맞습니다. 누가 있을 테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쾌한 인터뷰 계속되고 있고요. 네. EW 우리가 뭐 한 칸 뛰고 질럿이라는 거는 네. 사실상 뭔가 형제 팀이 있는 그런 괜히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혹시 뭐 형제 팀 있나요? 네, 형제 팀이 이렇게 있었는데 네. 일단 이제는 그 형제 팀이라고 이제 하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이 팀은 현재 이제 다른 이제 팀으로 이제 팀 이름을 변경을 했어요. 아, 원래는 뭐였어? 혹시 드라군 막 이런 거 아니죠? 이거 물어봐달라고 PD님이 그래가지고. 네. 아, EW 시커였습니다. 시커. 시커. 드라군 아니랍니다. 네, 드라군 버리세요. 아니랍니다.
네, 그럼 지금은 현재는 현대팀 없이 단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팀이고 뭐 프로지향 팀인가요? 네, 프로지향 팀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도 이거 확실한데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좋은 소식 있을 것 같고. 상당히 놀랐어요. 우리나라 아마추어 수준에서 이 정도의 궁극기 교환 효율을 보여주는 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 궁극기 사용 순서가 진짜 되게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이 정도로 궁극기 교환을 보여주는 아마추어 팀이 있다는 게. 그거는 누군가 이제 뭐 메인 오더를 해주시나요? 네,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시나요? 저는 그게 궁금하네요. 희원이 형이 말씀 좀 해주실래요? 아, 이거 어떤 식으로 저희가 궁극기를 배분하고 카운팅을 네네네. 하냐 그거요? 네네네. 저희가 딴 팀이랑 하면서 얘기를 들었던 게 궁을 허구한 데다가 막 갖다 버리고 리퍼는 혼자 탑플레이사다가 죽는다고. 네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해외 경기 정말 많이 보고 네네. 어떻게 궁을 배분해서 쓰냐 이걸 보고 팀원들이 또 자기 궁 언제 오겠다 맞춰서 쓰겠다 이런 네네. 거를 배분을 하면서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연습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좀 배인 것 같아요. 팀원들한테. 지금은 굉장히 지금 해설이 감탄하면서 봤거든요. 네, 이런 식의 배분은 굉장히 이득을 보는 그러니까 효율 좋은 배분을 했기 때문에 수비를 함에 있어서 언제 자신들이 공격적으로 나가서 수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들어오는 걸 받아쳐야 되는지 정말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상대방의 궁극기가 뭐가 있는지 다 알고서 플레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아 근데 저희가 막 언제는 들어왔다 언제는 나갔다 이러는 건 아니고 네. 저기 들어오면 무서워서 그냥 먼저 나가서 싸워버리자 아, 뭔가 이제 그런가요? 짐승적인 네. 그런 감각에 의존해서 하시는 거네요. 네네네. 오, 재능이 있는 팀 같습니다. 저는 정말 상당히 놀랐고요. 네. 네. 앞으로 좀 기추가 주목되는 팀입니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네. 선수께 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 하이탄 선수와 네. 같이 이제 이지원가를 많이 하시잖아요. 하면서 어떤 그 궁극기 배분 같은 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너무나 이렇게 잘 들어가서 순서가, 킬러 네. 같은 경우에는 좀 헷갈릴 법도 하잖아요. 급한 경우에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 네네. 궁금하네요. 주로 처음에 젠야타궁 이제 자리아궁에 맞추고 제 비트궁은 이제 겐지궁에 맞추자. 이거를 이제 전제 조건으로 하고. 아,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보다 이제 요즘에는 먼저 들어가는 게 좀 많아서, 비트를 먼저 받고 들어가자 이렇게 콜이 많이 나와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배분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확실히, 네. 짜임새가 있게 연습을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우리 카카오 네. 선수는 이제 김요. 에이스 겸 아주오시를 맡고 있는 김유 선수의 바로 이제 그 근처 가장 가까운 나이거든요. 아, 네네. 준 아주오시예요. 저는 아직 네. 젊기 때문에 아주씨를 이제 옆에서 네. 이제 그렇습니다. 네. 지금 또 채팅창에 김유 아주오시의 네. 여자친구께서 채팅을 네. 하고 계시거든요. 김한재셨네. 네. 어디 죽창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네, 지금 죽창 시청자들 죽창을 찾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아무튼 뭐 그렇고요. 이제 네. 다음 팀은 이제 귀신과 만나게 됩니다. 8강에서 귀신 팀 경기하는 거 보셨나요? 네. 그 확현지 그 뭐냐 이제 저희 팀에 이제 하이타운 선수가 이제 그 귀신 팀에 있는 그 사신 선수랑 네. 이제 실제로 아는 친구거든요. 아, 그런데 2000년생. 그렇네요. 네. 예, 예. 그래가지고 뭐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스크림 경기도 해보고 이제 함으로써 이제 서로의 전략도 이제 알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하지만 저희는 이제 비밀 히든 카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여태까지 스크림 전적은 어떻게 됩니까? 스크림 전적이라고 제대로 이렇게 재보진 않았는데 아마 한 30승 한 10패 정도 됩니다. 승률이 거의 75%. 일단 스크림 자체 승률도 좋은데 네. 심지어 히든 카드까지 그렇습니다. 준비했다. 기대가 좀 되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팀장님께서 이제 뭐 앞으로의 각오랑 뭐 이제 뭐 소감 뭐 이런 거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또 이제 저희 팀을 응원해 주시는 이제 팬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프로를 준비하면서 이제 더 큰 이제 무대를 이제 밟아볼 예정인데 그때도 이제 항상 저희를 응원해 주시면서 이제 꾸준히 지켜봐 주신다면 이제 또 1위. 이제 1위를 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뽑으 좋습니다. 네, 그 네. 축하드리고요.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뭐랄까 그 재기 발랄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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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근데 네. 1999년생이면 네네. 정말 어린데 말도 굉장히 잘하고 게임도 잘하고 적절히 그렇습니다. 또 너무 이제 튀면 억눌러줄 수 있는 아저씨들도 준비되어 있고 굉장히 네네. 밸런스가 아저씨, 밸런스가 좋은 팀이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인터뷰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그렇죠. 좋아하고 계시네요. 네. 앞으로 또 좋은 모습 계속 보여주면서 또 팬들을 또 많이 이제 뭐
팬서비스 너무 좋을 네, 것 그렇죠. 같으니까요. 네. 많은 분 사랑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매치 결과부터 확인을 하시겠습니다. 16강 2매치 결과입니다. 이더블로 딜럿이 모두의 그 이변이죠? 네네네. 네. 정말 말 그대로 이변이라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렇습니다. 키우도 정말 엄청난 팀이고 굉장한 팀인데 3-0으로 꺾으면서 8강의 마지막 자리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전체 경기 결과입니다. 첫 번째 매치 레이서와 귀신. 귀신이 처음에는 좀 안 되겠다 싶었는데 그 이후로 갑자기 미친듯이 그렇죠. 치고 올라오면서 파죽지세였습니다. 역전승을 해버렸죠. 네, 역전승으로 8강에 또 안착을 했고요. 조금 전에 보신 EW 질럿 그리고 TU는 EW 질럿이 정말 이별의 돌풍의 한가운데 주역이에요. 태풍의 네. 눈이었죠. 8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 예고입니다. 9월 1일 목요일 오후 6시 저희는 항상 목요일 오후 6시에 그렇습니다. 모든 플랫폼 라이브로 여러분께 찾아가고요. 다음 주가 이제 8강 시작입니다. 그렇죠. 드디어 8강이 시작됩니다. 네. 지난 시즌의 우승자인 팀 UMP 그리고 플래시녹스인데 플래시녹스는 팀 OBT가 그렇죠. 팀명을 개명한 거고요. 네, TG와 MVP 스페이스 정말 이거 이번 8강 그렇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매치 엄청 기대돼서 정말 장담하겠습니다. 이거. 네. 처음부터 빅매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일단 1, 2위치가 모두가 정말 박빙의 승부 엄청난 경기력으로 여러분의 눈을 즐겁게 해드릴 테니까요. 저희들도 중계도 많이 준비해와서 또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야 되겠죠. 바로 그런데 안타깝게도 9월 1일 화요일 네 화요일 군단 날인데 저는 군단. 여기서 네. 중계해야 되네요. 네. 아 우리 사라진 형님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어서 전체적인 대진표 한번 또 보셔야죠. 자 뭐 4주에 걸친 네. 16강 정말 올라와야 되는 팀이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은 원사이드한 경기도 있었고요. 정말 치열한 박빙의 경기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힘든 싸움을 해치고 올라와서 8강에 안착한 자랑스러운 8팀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UMP와 플래시녹스 그리고 TG와 MVP 스페이스 경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16강 4주차 16강을 네. 마무리 짓고 다음 주 이제 8강으로 또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정말 또 좋은 해설 또 감사드렸고 네. 저희가 좀 보시다시피 시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안타까워 계십니다. 네. 왜 이렇게 많이 안 보냐 이렇게 재밌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다음 주부터 진짜 더 재미한 그럼요. 8강부터도 정말 경기 수준이 맞습니다. 장난이 아닐 겁니다. 네. 그럴 예정이기 때문에 주위 분들에게 또 네. 많은 전도를 네, 부탁드리도록 또 홍보 또 많이 해주시면은 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네. 목요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6시만 되면은 그러니까 매일마다 네. 다 있습니다. 하스톤 리그도 있고요. 그렇죠. 고수한테 팁 배우는 것도 있고요. 직접 프로게이머를 뽑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으니까요. 항상 6시에 심심하다 싶으시면 네. 룸미디어 한 번씩 꼭 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더욱 재미있는 경기 그리고 더욱더 발전된 중계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혁신의 바람 AMD 오버워치 그랑프리 시즌2 16강 저는 지금까지 진행해 유화진 옆에는 도움 말씀 고세희 해설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것도 너 배송시지? 반지 나가신다! 목표를 포착했다.